아이삭 때는 공원 산책로만 물에 잠겼다고 치면은 차바 때는 다 사람들이 다니는 골목길이라고 차도까지 다 물이 잠겨갖고 차도에 있는 차들이 바닷가까지 떠내려가도 못 찾는 차들도 있고 물살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기댈 물건이 없었다면 아마 저도 넘어져서 물에 쓸려 내려가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좀 심하게 비가 왔었어요. 1층에 살고 있는데 방범창을 뜯어서 옥상으로 도망가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집 안에까지 물이 다 들어왔었고요. 침수가 이 천장까지 됐거든요. 큰 비가 온다 그러면은 불안하니까 얘네 다시 다 갖고 올라가요. 그리고 또 비 가고 나면 다시 내려. 매년 여름마다 고민을 해요. 올 여름까지만 버티고 내년에는 딴 데로 이사 가야지. 근데 그해 다음에는 그래도 비가 들어오면 아 그래도 다행이다 싶어갖고 있는데 비가 한라산에 한 500mm 비가 왔다 하고 좀 만조스 때하고 시간이 살짝만 겹쳐도 불안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. 한라산에 500mm, 1000mm가 와야 물이 넘칠랑말랑했는데 이제는 진짜 딱 고정되어 있어요. 500mm만 오고 바다가 좀 높다 그럼 무조건 이 산책로에 물이 찰랑찰랑 들어와요. 심해진 게 중산간 지역에서 무분별하게 막 벌목하고 땅을 파헤치고 하다 보니까 조치를 해서 빨리 좀 검토를 하고 전문가들이 생각을 해서 좀 해결을 해줘야 이 위험 지역에 이제 주거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 위험한 지역들에 대해서는 어떤 개발 행위를 제한한다든지 기반 시설들의 설치를 좀 강화한다든지 재해 위험이 아주 높다 그리고 앞으로 굉장히 취약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건축물들을 이전하는 것들을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